네, 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입니다. 브리더스 퀄리티와 함께하는 구독자 사연 세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사연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키우고 싶은 앵무새가 세네갈 앵무인데요. 7, 8개월이 되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2, 4개월에 데려오시는 것 같기도 해서요. 조금 고민 중인데 7, 8개월 된 세네갈 앵무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넘겨짚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입양을 어린 동물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심리가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근데 때마침 다른 보호자님에게 그 조언을 구해보니까 다 2개월에서 4개월쯤 데려왔다고 하네? 그래서 더더욱 어린 동물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만합니다. 다들 그랬다고 하니까 나도 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말이죠. 그리고 뭐 사실 사연자님이 아니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어린 동물로 입양을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물론 취향적인 이유가 강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유력한 이유는 세 가지로 보이거든요. 어릴 때 데려와서 어릴 때만 볼 수 있는 특유의 귀여움을 감상하면서 반려생활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심리. 이왕 데려오는 거 비싼 돈 주고 데려오는데 이왕이면 좀 어릴 때 귀여울 때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심리. 동물은 어릴 때부터 키워야지 주인 잘 따라 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선입견이 예로부터 만연했었습니다. 그 선입견에 나도 모르게 감염되어서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취향적인 고집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쁜 거냐? 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본인의 취향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앞서 말한 3번 같은 경우라면 마음을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좀 나이가 차서 더 이득인 경우도 실제로 많거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있는 유기견을 입양하게 되면 새끼 강아지들보다 오히려 배변 훈련이 더 빨리 된다고 해요. 번외로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는 그 기쁨에 더더욱 열정적으로 주인을 따르기도 한다고 해요. 뭐 아무튼 또 너무 어린 동물들은 말 그대로 몸이 성장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쳤어도 다 큰 동물들보다 타격이 좀 센 것도 있고 면역 형성을 거치는 시기이다 보니까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행동 양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게 또 초보자분들은 괜히 마음 쓰이거든. 대표적인 예가 강아지를 백신 맞으면 좀 힘들어하는 경우 많죠. 아, 앵무새도 백신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동물이니까. 또는 면역력이 확립되기 전이니만큼 병에 걸릴 확률이 비교적 클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은근히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람에 따라 취향이 좀 갈리는 거긴 한데 어린 개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뭔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빨리 커서 이유식도 그만하고 싶고 빨리 커서 산책도 같이 나가보고 싶고 자유비행도 하고 싶고 빨리 커서 털갈이 다 해서 성체 특유의 늠름한 자태를 보고 싶다 뭐 등등으로 앵무새 키우신 분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이고 나발이고 빨리 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 물론 사연자분의 취향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거를 잠시 제쳐두고 설명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요점이 뭐냐? 나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앵무새를 떠나서 모든 반려동물. 조금 고민 중인데 7, 8개월 된 세네갈 앵무 괜찮을까요? 일단 해당 동물의 나이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나이보다 중요한 게 해당 동물의 태도란 말이야. 새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인간과 교감이 가능한 동물들을 좀 여러 개체를 관찰하다 보면 이 개체들만의 각각의 성격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 좀 친화적인 동물들도 있고요. 사람에게 좀 경계가 있는, 좀 약간 겁이 많아 보인다 싶은 그런 동물도 있고 와 이거 진짜 노답이다 싶을 정도로 사람한테 굉장히 싸납게 굴고 공격적인 동물들도 많아요. 그리고 앞서 말한 이런 행동 양상들은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 양상들입니다. 이유식 다 하면서 키운 어린 개체들 중에서도 사람 피하는 앵무새 되게 많잖아요. 그런 애들 사실 앵무새 카페만 가도 되게 많잖아요. 아무튼 제가 아까부터 동물을 입양하는데 나이를 따지는 게 생각보다 안 중요하다라고 자꾸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렇게 반문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이가 어릴 때 데려오는 게 공격성도 훨씬 덜할 것이고 어린 만큼 어리버리할 때 데려와야지 좀 주인하고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건 사실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앞서 설명 드렸듯이 그렇게 입양하고 키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종류가 세네갈 앵무네요. 그러면 사실 7, 8개월도 되게 어린 나이예요. 눈도 안 익었겠네. 아 눈이 익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회색 앵무나 세네갈 앵무 같은 애들은 나이가 차면서 눈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는 눈이 까맸다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눈이 색깔이 점점 밝아지거든요. 이런 현상을 보고 눈이 익어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 참고로 세네갈 앵무의 수명은 약 30년입니다 그 정도 꼭 기억하세요. 7, 8개월 된 세네갈 앵무 저는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나이로만 봤을 땐.
근데 신중히 입양을 고민하고 계신 만큼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나이를 잠시 무시하시고 분양받으시는 개체를 직접 만나보셨을 때 그 아이의 행동 양상을 최대한 오래 관찰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경계가 얼마나 심한지 덜한지, 나를 얼만큼 반겨주는지,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도 잘 먹는지 잘 노는지 뭐 활발한지 얌전한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최대한 디테일하게. 이게 앵무새 입양하는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경계가 좀 심한 듯 하다가 집에 데리고 가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스스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여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그렇게 또 잘 따르게 되고 나를. 그러니까 또 첫 만남의 첫인상이 답도 아니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입양을 하시러 어디로 얼만큼 갔다 오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분양받으려는 그 개체와 최대한 하루 종일 있어 보는 거를 저는 많이 추천해드립니다. 같이도 있어 봤다가 멀리 떨어져서 관찰도 해봤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계속 관찰하러 보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입양 전의 상황이잖아요. 입양 전에도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을 하셨겠어. 근데 입양을 받는 그 즉석에서 한 번 또 신중하게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셔야지 설사 입양을 안 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미련과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한 번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어린 개체로 키우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어린 개체로 키우셔도 됩니다. 저는 잠시나마 조언을 드릴 뿐 네, 사연자분의 선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 동물로 데려오는 게 잘못도 아니고 하니까. 하여튼 오늘 저의 이야기가 입양을 고민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좋은 개체로 입양하시기를 꼭 기원을 하겠습니다. 좋은 개체로 입양하면 또 좋은 거 먹이면서 키우셔야겠죠. 때문에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께는 푸시타쿠스 미니 사료를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식구한테 잘 먹여주면서 잘 키워주세요. 브리더스 퀄리티와 함께하는 비둘기사촌의 구독자 사연은 여기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사연 작성 요령은 위에 아이 아이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생각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